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조입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고려대학교의 자부심을 높여주신 고대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8 고대 경제인의 밤 및 고대 경제인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승명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경제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곽영길 아주 뉴스코퍼레이션 회장님,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님, 그리고 정현자 우람 파트너스 대표님께도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하며 지난 4년간 대학이 21세기 미래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고대가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학교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고대 경제인의 많은 교우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2020년 세계 50대 대학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대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